Halo guys, welcome back to Korea Remit bersama orang Korea yang metu. Hari ini kebetulan aku dapat kesempatan untuk mewawancarai mantan atlet timnas dari Korea yaitu Lee Yong-dae. 안녕하세요. 한국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입니다. 네. 네. Oke, jadi kebetulan hari ini aku ada kesempatan untuk mewawancarai beliau. Benar-benar seneng banget, soalnya Indonesia juga sangat ini kan ya, dekat banget sama olahraga yang namanya badminton. Nah, di kesempatan kali ini aku bakal tanya beberapa pertanyaan yang mungkin pingin polo-polo tanyakan kepada atlet timnas. Oke? Okay?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각국에서 투어가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 투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항상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그대로 그냥 배드민턴 선수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 네, 지금 배드민턴 다 다른 분들은 다 은퇴한 지 아는데 네. 지금 이제 투어를 다니면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오랫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총 다 합치면?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그때 이제 살을 빼려고 내가 살이 다른 분들보다 엄청 뚱뚱했어요. 원래요? 네. 전혀 지금은 안 그래. 물론 지금 선수니까. 네, 네. 선수니까 그러지만 그때는 좀 또래에 비해서 크기도 했었지만 좀 살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살을 빼기 위해서 네, 그때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와가지고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22년을 와 22년을 제가 배드민턴 거의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횟수랑 비슷하네요. 거의. 아, 네. 배드민턴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배드민턴만 했네. 근데 그게 다이어트가 됐나요? 근데? 그럼요. 배드민턴이 진짜 뭐 많은 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뛰고 생각보다 네. 이렇게 가만히 쳐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네, 전신이 또 운동이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면은 충분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죠. 다이어트에 추천한다 이런 거죠. 그럼요. 배드민턴 다이어트에 추천합니다. 제가. 일단 이제 배드민턴 강국이 몇 개 국가가 있잖아요. 뭐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도 자주 이기는데 일단 저 시청자는 다 인도네시아 분들이니까 인도네시아도 배드민턴 강국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국이죠. 왜 강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강국이죠. 왜냐면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에서 꾸준히 금메달을 계속 따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나라가.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계속 뭐 이제 지금 선수들도 되게 잘하고 있지만 전에 있던 선수들 네, 오래전에 있는 선수들도 워낙 잘해왔었고 제가 그 중에 좀 존경하는 선수도 인도네시아 선수였단 말이에요. 혹시 누구? 저는 토니 구나원 선수를 좋아했었어요. 토니구나. 배드민턴의 토니 구나원 선수가 제가 못 가진 거를 같이 네.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니 구나원 선수를 보면서 아 나는 저런 플레이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플레이일까요? 어떤 거를 극복? 저는 스매시가 약하기 때문에 파워가 약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파워가 약하면은 뭘 해야 되겠냐? 그러면 똑똑해져야 되겠구나. 상대를 네.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좀 스마트해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생각으로 했는데 우연히 토니 구나원 선수 영상을 봤는데 너무 진짜 스마트하게 경기 운영이나 또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선수를 저 선수가 내 롤 모델이 되겠구나. 오, 진짜요? 네. 그래서 그분을 보고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수들 뭐 토니 구나원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많죠. 꾸준히 네. 계속 올림픽에서 꾸준히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아 강국이라 뭐 저는 진짜 꾸준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서부터 육성이나 이런 것들 네.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충분히 배드민턴 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토니 구나원이라는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경기에서 많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랑 또 이렇게 경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나 게임이 있었다면 이제 저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이랑 진짜 수도 없이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 저는 남자 복식하고 혼합 복식을 했었는데 네. 이제 혼합 복식을 할 때는 제가 혼합 복식 금메달 땄을 때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네. 금메달 땄을 때 제가 준결승 때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이었고 결승전 때도 인도네시아 선수였어요. 네. 제가 중국을 이겨가지고 제가 금메달을 땄거든요. 중국을 이겨가지고 좀 그렇지만 네. 뭐 물론 아시안게임 때는 인도네시아 선수가 져가지고 저는 또 4강을 떨어진 네. 기억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네. 그러고 보니까 전 아시안게임 3번 나갔는데 네. 다 인도네시아 선수가 졌네. 아, 또 네? 이런 경우가 있네요. 맞네. 제가 아 그래요? 도하 아시안게임 때는 인도네시아 다른 선수들 루루 뭐 율리안토 선수들한테 졌고 두 번째 나갔을 때는 그 마키스기도 핸드라 세이트완 선수들한테 지고 그때는 그때도 핸드라 세이트완이랑 또 졌어요. 아산도
무하마드 아산 선수한테 졌거든요. 다른 선수 안 졌네. 인도네시아한테만 졌네. 왜 졌을 거? 왜 진 거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아, 인도네시아는 복식 강국입니다. 복식의 강국이다. 네. 어, 근데 정말. 플레이가 뭐가 달라요? 한국 배드민턴 선수랑 이게 각 나라, 저는 배드민턴 전문가가 아니니까 각 나라마다 좀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축구도 맞아요. 보면 어느 나라는 이렇게 놀고 한데 혹시 한국이랑 인도네시아랑 배드민턴 스타일의 차이가 있나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예를 들면 네. 한국이다 그러면 네트 플레이가 좀 약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트 플레이가 약하거나 파워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본을 중요시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네. 뭐 일본, 중국, 한국 기본을 되게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예측하기 어려운 볼들이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손목이 온하게 인도네시아 나라 자체가 또 많이 덥잖아요. 네. 그럼 덥다 보면은 이 유연함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유연해요. 정말 오. 손목이 정말 유연해요. 아, 하긴 추울 한국 같은 경우 추우면 좀 이렇게 관절이 좀 뻗겠지. 예, 맞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너무 유연해요. 그러면서 네트 플레이도 잘하고 그런 아기자기한 또 파워도 좋고 그 드라이브가 워낙 좋아요. Nah, pasti polo-polo jadi pengen mulai main badminton kan ya? Nah, kalau polo-polo mau mulai main badminton, jangan lupa cek Tokopedia, karena di Tokopedia dengan uang 85.000 kita udah bisa mulai beli. Nggak cuma untuk badminton, olahraga lainnya juga ada semua perlengkapannya. Jadi jangan lupa dicek linknya terparuk di description box. Oke, lanjut. 흥경기 때마다 왜 저 인도네시아 선수를 이렇게 흥경기 때마다 잘할까? 네. 일반 토너먼트는 저도 이기고 하는데 네. 맨날 저는 인도네시아 선수들한테 네. 약했거든요. 그걸 잘했는데 정말 네트 플레이. 네트 플레이가 뭐예요? 저는 잘 몰라요. 네트가 있으면 이 네트 플레이에서 아기자기한 아 떡떡 네. 살짝 건드는 그게 네트 플레이인가요? 그렇죠. 아 예. 네. 기분 안 좋아요, 솔직히. 아 나는 네. 연습 많이 해서 갔는데 인도네시아 선수를 하면 힘들진 않아. 근데 게임은 저. 그 이유가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잘해. 배드민턴은 또 점수 따는 거잖아요. 맞아요. 점수를 잘 따요. 우리는 진짜 많이 뛰어서 점수를 따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한국은 좀 큰 동작으로 막 네. 스매싱 뛰고 빡 그런데 네. 인도네시아는 톡 이렇게 네. 짜증도 나게 만드는 짜증나게 아~ 그리고 사람들이 또 차분해요. 흥분하지 아, 인도네시아가 좀 차분해. 다른 나라는 흥분하거든. 네. 흥분하면 아 제가 흥분할 때 내가 기회다 싶은데 네.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차분해. 끝날 때까지 차분해. 컨트롤을 잘하는 거야. 네, 감정 이렇게, 컨트롤. 왜 이렇게 냉정한지 모르겠어. 나한테 기회를 안 줘. 기회를 줘서 내가 그 기회를 파고들어서 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아, 심리적인 플레이도 같이 있다는 거네요. 네, 잘해요. 잘. 알겠어. 그러면 한국이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더 정신력. 아, 정신력이요? 정신력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는 뭐 차분한 분도 있지만 네. 조금 좀 안 되면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느껴져요? 게임에서 딱 네. 뭐 10대 한 10 그게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3세트를 하잖아요. 네. 그럼 첫 세트 딱 해요. 우리가 힘이 좋아지고 한 5점 차를 벌리잖아요. 네. 그럼 포기를 해요. 어느 정도 약간 포기하는 것 같아. 실력이 안 나와. 그러다가 1세트 이겼어. 네. 2세트 좀 집중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우리가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느슨해져서 우리가 좀 편해진 거죠. 같이. 편해지면 이 사람들이 더 잘해 인도네시아 선수. 아 그러니까 첫 세트에 갑자기 이겨가다 이기고 있었는데 확 거기서 이제 조금 포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네. 두 번째 세트 가니까 갑자기 또 잘해지니까 우리가 더 당황하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뭐 파워, 네. 체력, 정신력은 좋지만 일단 배드민턴 중요한 게 네. 점수 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기고 진 거 거기서 자지우지. 그게 중요해요. 체력이 네. 뭐 좋아봤자. 네, 제가 인도네시아 선수랑 뭐 런닝 때문에 제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배드민턴은 지니까. 그럼 인도네시아는 꾸준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뭐라 그래 레전드들 많잖아요. 네, 네. 되게 잘했던 네. 금메달리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 선수들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이랑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물론 두 개 다 강국이니까 자주 만나잖아요. 네. 그럼 만날 때마다 어떤 전략으로 싸워요? 한국 선수들이 야 오늘 인도네시아랑 본다 그러면 아 인도네시아는 보통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어떤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제가 경기를 뛰었을 때는 네.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체력으로 하자. 아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체력 정신력은 제가 앞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체력이 좀 없겠구나. 아 이쪽 방면은 저희가 한국이 좀 더 유리하니까 네, 내가 유리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선수들 네트플레이가 아까도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내가 수비 위주로 했었어요. 수비 네. 일단 네트플레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트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을 올리면서 수비를 네, 수비를 하고 수비에서 이제 공격전을 시켜서 이제 파트너가 강한 스매시를 또
우리는 또 파워도 좋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루틴으로 가요 거의. 아~ 그 전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수비가 안 됐을 때는 저희도 안 되죠. 아 그냥 수비가 잘 돼야만 이제 공격할 수 네, 이길 수 있어요. 오~ 그런 전략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안 될 때가 많죠. 그렇죠. 맞아요. 그 선수들도 파워가 좋기 네, 때문에 네. 그걸 못 받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아 그러면 이제 선수로서 얘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도 그러면 자주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어떤 거 같아요? 아 저는 인도네시아 너무 좋아해요. 어떤 네. 방송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거야. 네.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거죠? 정말 네. 아니라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갔을 때마다 너무 편안하고 또 길거리 이제 길 다니잖아요. 네. 제가 밥을 먹을 때 밖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다 친절하세요. 정말 친절해. 한 명도 나쁜 사람을 제가 어느 나라 가면은 막 진짜 불친절한 사람 많거든.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 가서 불친절한 사람 한 명도 본 사람 없어요. 택시 기사도 그렇고, 뭐 음식점 가면 그 직원분들도 네, 직원분들도 너무나 친절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네. 여유가 많죠 인도네시아 분들이. 맞아요. 막 짜증이 없고 그냥. 이게 네, 맞죠. 그러니까 옆 나라만 해도 좀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맞아요. 사람들 성향이 여유가 많죠. 되게 네. 마음이 편안하고. 네. 오. 그게 선수들도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제 와 그래 인도네시아 가서도 진짜 너무 편안하고 또 한국 음식도 많고 맞아요, 또 인도네시아 맞아요. 음식점들도 많고. 그럼 인도네시아 음식은 좀 많이 드셔보셨어요? 인도네시아 음식 뭐 많이 먹어봤죠. 어떤 게 지금 제일 인상적이거나 좋아하거나. 예전에 해산물을 먹으러 갔는데 해산물. 오징어 먹물로 돼 있어가지고 오징어.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해변가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거기에 오징어 먹물도 먹고 네. 새우도 막 엄청 큰 거였거든요. 아 해산물 발리에서 먹으셨나요? 아니요 자카르타. 자카르타에서요? 네 자카르타에서 해산물 오. 인도네시아 현지 분이 데려가 주셨어요. 그 아, 가게를. 현지 정말 오리지널 가게였나봐요. 네, 그 볶음밥 이름 갑자기 기억이 나시고랭? 네, 라시고랭은 뭐 라시고랭. 기본이고 네, 기본으로 맨날 많이 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먹은 건 그냥 해산물. 하긴 인도네시아는 또 바다도 크고 맞아요. 자연이 크다 보니까 새우를 진짜 큰 걸 먹었어요. 엄청난 걸. 거기서 그 이제 소스나 이런 것들도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맞나 봐요. 보통은 안 맞을 수도 있죠. 뭐 향신료가 그렇거나. 아니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징어 먹물에 뭐 여러 가지 엄청 시켜 먹거든요. 네. 그 생선이랑 네. 이런 것들 다 좋아하셨어요. 네, 다 너무 맛있었어요. 어디 가 보신 거예요? 도시 기억하신다면. 제가 가는 데는 수라바야. 수라바야. 자카르타. 발리. 발리야. 반둥. 반둥 많이 가보셨네요 생각보다. 또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리그도 많이 참가했고 네. 원래 인도네시아 오픈은 거의 자카르타에서 하는데 맞아요. 인도네시아 리그를 하면서 네. 슈퍼리가를 하면서 반둥도 네. 가고 발리도 가고 그 수라바야도 가보고 진짜 많이 다니셨네요. 네, 그래도 저 좋아요 진짜. 인도네시아가 정말 편안하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날씨는 어때요? 인도네시아 날씨는 어떠신 것 같아요? 덥죠? 네 항상 덥잖아요. 이거 네. 어떤 거예요? 선수로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 저는 땀을 흘리는 거 좋아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덥긴 한데 밖에는 솔직히 덥긴 한데 또 안에 들어가면 또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어컨 다 있으니까 네, 충분히. 뭐 혹시 추후에 또 인도네시아 가실 예정이 있으신지? 아 네 제가 12월 달에 네. 12월 초에? 네 12월 초에 별로 안 남았네요. 네 12월 초에 제가 하나 생명 하나 생명에 네, 앰버서더가 돼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다 인도네시아 팬 덕분입니다. 정말로 트리마카시 네, 감사합니다. 트리마카시 정말로 네. 그래서 그렇게 홍보대사로 돼가지고 네네네. 12월 초에 제가 가게 됐어요. 혹시 날짜가 네 12월 7일 또 12월 8일 날 네. 제가 이제 자카르타를 가거든요. 하나 생명의 앰버서더 홍보대사로. 거기서 어떤 행사가 있나요? 네. 거기서 이제 팬분들이랑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칠 수도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치고 팬미팅 겸 팬미팅 겸 인도네시아 믿기지 않겠죠. 네. 인도네시아에 제 팬미팅 팬 카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팬 카페 회장이 언제 오냐 항상 팬미팅 한번 하자. 와 대박이다. 계속 그렇게 말을 네.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도 네, 이제 생긴 거죠. 네 그렇죠. 네. 겸사겸사 또 하나 생명이랑 팬미팅 그 네. 같이 해가지고 위치가 그러면 자카르타랑 혹시 자카르타랑 수라바야? 수라바야. 네, 수라바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티 밖에 한번 갔다 뭐 사마. 이용대 bisa datang ke acara itu tanggalnya udah tertaruh di layar ini. Nah, mungkin buat follow-follow atau teman-teman yang pengen tahu lebih dalam lagi tentang Yongde, beliau sudah punya channel YouTube yang namanya Be Connect.
나 비콘에게는 어떤 컨텐츠를 올릴, 물론 지금도 올리셨지만 앞으로는 어떤 컨텐츠가 올라갈 예정인가요? 아 이제 비코넥트를 통해서 네. 이제 그동안 선수들이 배드민턴 팬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팬분들이 이제 운동 선수가 네.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하고 또 어떤 훈련 방법으로 계속 운동을 하는지 궁금한 점들을 계속 네.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해소해 네, 해소 시켜드리려고 또 배드민턴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네,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럼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뭘 먹고 뭐가 어떻게 훈련하고 하는지 그걸 조금씩 찍어서 네,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드민턴 좋아하시고 아니면 이용대님 좋아하시는 분 다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있고 인스타도 있으시니까 인스타도 네. 제가 다 링크 밑에다 두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Okay, jadi video kali ini kayak gitu dan sampai jumpa lagi. Terima kasih.